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시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뭐 후두둑 떨어졌다 또 멈추고 후두둑 떨어졌다 또 멈추고 아, 비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네요. 아, 정말 비를 좋아했었는데 비가 싫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요 아이, 보이는 요 아이는요, 미인경 철아랍니다. 저희 집에 친한 동생의 선물로 이렇게 왔습니다. 아주 화분도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그래서 또 이 아이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이렇게 또 보여드립니다. 저희 집에 애완용품이 많잖아요. 이렇게. 또 애완용축이냐고 하시겠지만 뭐 어차피 제가 또 애완용축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아, 이렇게 친한 동생의 어떤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 친한 동생의 선물을 계기로 도화선이 되었죠. 제가 애완용을 키우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애완용축에 푹 빠져서 비교적 관리가 수월한 요 아이를 이렇게 하나하나 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 그렇지만 송이 작은 송이들이 볼수록 정말 너무 예쁘답니다. 이 아이들 진짜 매력에 한번 빠지면 같은 아이가 계속 있어도요. 또 들이고 또 들이고 그러게 된답니다. 아, 수백만 송이라고 해야 되죠? 좀 과장되게요. 요 흑복사 철아도 처음에 참 애기애기한 아이, 여리여리한 아이가 왔지만 지금 위풍당당하게 너무 커져서 모습이 예쁘지 않아서 좀 적심을 해서 잘라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보면서 잠깐 해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밖에 비는 내리고 지금은 해가 떴는데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건 정말 땅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가 이렇게 들어와서요. 구석구석에 저렇게 빈 거리대는 휑하니 저렇게 남아돌고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정말 감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보세요, 요 아이 아리엘. 아, 아리엘 수영 정말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가 햇볕에 나가서 달궈지면 대박인데 지금 이렇게 안에서 어쩔 수 없죠. 아이고 참, 그래도 이렇게 예쁨으로 효도하고 있는 아이 아리엘. 아, 아리엘 어떻게 수영을 잡아줘야 화면을 잡아야 예쁠지 모르겠네요. 너무 예쁩니다. 아, 정말 너무 예쁘죠. 슈퍼클론 에보니. 요 아이는요 원종 에보니고요, 요 아이는 슈퍼클론 에보니. 여기는 애플미, 슈퍼클론 에보니, 원종 에보니.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아, 이렇게 빈 거리대를 보면서 한숨 짓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이 더 미워지기 전에 얼른 밖으로 나가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렇게 아침나절 잠깐 여러분께 또 아이들 소식, 침입도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미인경 철아. 예쁘죠?